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지난번에는 ALS 질환과 시장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요. 오늘은 헬릭스미스와 ALS 제2편 VM20의 ALS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M20의 ALS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개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미국의 FDA 일상 IND 승인받았고요. 2014년 오펀드럭에 지정받았습니다. 2015년 일상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2016년에는 이상에 대해서 IND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패스트트랙에 지정을 받았고요. 2018년에는 ALS 관련한 작용 기전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아직까지 뭐더 이상의 소식은 없는 상황인데요. 헬릭스미스는 지금 다시 ALS 이상에 대해서 임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VM20의 ALS를 설명하려면 작용 기전부터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사실 작용 기전은 따로 영상 하나를 만들어야 될 정도니 이번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M20에는 신생혈관을 촉진시키고 통증 인자를 감소시켜서 통증 완화를 하고 손상된 신경을 재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HDAC4와 마이크로 RNA206에 작용해서 근 위축 현상을 개선시키는 작용 기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VM20의 ALS의 작용 기전입니다. 전임상에도 여러 데이터를 보였는데요. 인비보 연구에서 ALS 모델지를 사용해서 그립 스트렝스를 얼마나 더 오래 잘 매달리나 비교를 해봤는데, PCK군과 비교를 하였을 때 5배 이상 더 오래 매달린 결과를 보였습니다. 인비트로 연구에서는 VM201을 마우스 유래 운동신경 세포인 NSC34에 투여했을 때 세포 성장이 48% 증가했고, 대조군과 대비했을 때 NSC34 세포에서 세포 사멸도 약40% 정도 억제했습니다. 이러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 대상으로 실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VM20의 ALS의 일상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LS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총 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상지와 하지에 각각 투여받으면서 총 64mg, 즉 DPN의 4배 용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추적 관찰을 9개월을 보았고, 유효성 평가 방법으로는 ALS, FRS를 사용하여 ALS 환자의 기능 개선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VM20의 ALS 주사는 상지와 하지에 1cm 간격, 2cm 깊이의 근육 주사로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 투여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프가 0 이상이면 병의 진행이 안정화되고 신체적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의미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 VM20는 2개월 째에 50%를 나타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전 편에서 말씀드렸듯 25% 이상의 개선이면 약간 의미 있는 개선이고, 50% 이상이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으로 보는데, VM20의 ALS의 결과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시 요약해 보면 ALS의 평균적인 병의 진행 속도는 월에 마이너스 1.02 정도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0에 가까울수록 개선되는 것입니다. VM20은 1개월부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91, 마이너스 0.76을 보이며 병의 진행을 늦춰주었고, 2개월째 최대 50%의 환자에게 질환의 진행 없이 신체적인 기능을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근육 강도와 둘레에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존 약들에 비해서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유전자 치료제로서나 뭐 근본 치료제, 그리고 재생의약품으로서는 내세울 만큼 뛰어난 데이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회사도 2016년 이상 IND 승인 이후에 4년간 잠잠히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FDA에서 약간의 효능만 있어도 허가해 주겠다고 하면서 ALS 치료의 가이던스가 이제 제시될 만큼 적극적으로 FDA가 나서는 상황이 되면서 다시금 자신감을 가지고 임상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이에 반복 투여에 대한 데이터도 얻었기도 하고요. 이제까지 ALS 임상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이상에 관련하여 6월에서 8월에 전문가들과 자문 미팅 중에 있고, 9월 말에 IND 제출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IND는 보통 30일 이후에 발표가 나니까 10월 말쯤이면 승인이 되고 12월쯤이면 임상 개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 프로토콜이 나오진 않았지만 DPN과 유사하게 어댑티브 디자인으로 짜여질 것 같고, 이것은 FDA 가이던스가 권장하는 디자인입니다. 이건 역시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고요. 80명의 구조로 2개월 간격으로 세번 투여하고, 6개월째 DSMB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플라시보를 액티브로 전환해 120명에서 150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나아닉 전 CFO와 인터뷰를 통해서 회사의 뷰로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환자 수를 미국의 2.5만 명으로 봤을 때 약가를 약 10만 불로 잡고 페이션트 쉐어를 한 60%로 가정을 하면 미국에서의 매출 예상은 약 2조 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총 영업이익을 50%를 예상을 하면 미국에서만 1조 손익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분석한 대로 현재 14만 불의 연간 약가를 지닌 라디카바가 4,600억 대의 매출로 1위를 하고 있지만, 특허가 풀린 릴루젤 성분이 여전히 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릴루젤이 간수치 상승도 하고 부작용도 워낙 심한데다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VM20가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매출을 기록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VM20의 ALS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